앞을 봐도 적이고 뒤에 봐도 적이고 사방적인데 그것도 나이가 이제 18, 19살 이런 아들인데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. 군이라 해도 그때 우리는 군번도 없고 계급도 없어서 그 학생복 입은 거, 인민군 옷 입은 거, 우리 국군 옷 입은 거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희생양으로 그래 가가지고 거의 350여 명이 죽었어요.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. 새벽에 보이더니 한국에 도착하는데 그거는 부두도 아니고 아무데나 가다 그게 거기 장사라. 캐지야 그 태풍이 불었어요. 아주 강력한. 그런데 이 배가 한 70m 내지 한 100m 정도 놔두고 좌초가 되었단 말이에요. 그럼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 배 속에 같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. 그래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. 그게 육탄이라 아무 장비도 없이 그리 그냥 헤엄지 내가 나가라 이게 1중대는 그 다 그 물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. 이제 2중대 나가라 이제. 그리 2중대 선임해서 부랬기도 그런 거예요. 대대장이 상무하라 그런 거예요. 그럼 영영보복 좀 총살이야. 총살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배추를 육지 그 이제 소나무에다 시키고 그래가 이제 그것 타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. 그 2중대부터 파도가 심하니까 뭐 몰고 나도 그 떨어졌어요. 밀리는 파도에 의해서 육지까지 가게 됐다. 그러고 오니까 빗발처럼 이제 또 총알이 날라오네요. 오지 답답하면 이 손으로 가지고 그 내 은폐할 구디로 팠다니까 죽으면 내 구디 되고 15일 날 이제 인천 상륙이 되었단 말이죠. 우리는 300, 300, 400명이 희생된데 반해서 인천은 한 20, 30명 정도 그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. 그리 그 비중만 보더라도 이 장사상이 그 얼마나 참 처참한 했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. 육군본부에 갔더니 이거 안 죽고 어떻게 살아왔느냐. 근데 그래서는 다 죽을 거로 예상을 하고 보냈는데 살아왔는 게 기적이다. 그 우리는 그것도 모르지 뭐. 자기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진심이라. 다 죽을 줄 알고 다 희생될 줄 알았는데 살아왔다. 그래도 우리는 뭐 국가의 임무잖아요. 국방의 임무라고. 좀 빨리 해탁하는 것 뿐이지 국방의 의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한다 해서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야 하고 그래 우리 국가 민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둠으로 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장래가 있지 충성을 다해 나라 위해서 충성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되고 우리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는 그걸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.